봄만산도 반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어. 나를 보내주고 봄만산도 가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고 나는 괜찮소. 죽어 세상 사람
주님 마음
성품을 넘게 하고 사포를 넘게 흔들기보다 주의 호흡보다 주의 피로 주의 호흡보다 내 몸이 급합기로다 금보다 도리의 밝히는 것 보물의 흔적 주의 호흡 구성하 보는 것 밝히시니 주의 호흡보다 주의 피로 주의 호흡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두팍기로다 주의 호흡을 전할 제보 호소의 흔적 주의 호흡 나도 나와 다른 게 탄속 중인 잡소를 넘은 흔적이로다 주의 호흡보다 주의 피 주의 보호를 그리나 내 몸이 예수 십자 안에 내게 피워서 그대를 시키어주는가 고운대 이게 하는 근거 그대를 잡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물과 그대를 시키어주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대화가 예수와 부러들어 그대는 행복을 한다 아무 때나 그리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과 그대를 시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놀라는 죄가 복을 시키고 있는가 주님 예수 하시는 때 그대는 동정할 예보이 있는가 그대 호흡 그렇다고 성전에 불안할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오늘도 그대를 쉽기로 있는가 마음속에 노력할 기회가 깨끗이 쉽기로 있는가 너는 죄내고 어디 내고 주 앞에 예수의 오늘도 그대를 쉽기로 있는가 마음속에 요란한 지켜내가 깨끗이 쉽기로 도둑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각자가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화성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유감스럽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완벽한 이상형은 없습니다. 저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전체를 우리가 총망라해서 최고의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이 많으시는 곳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우린 주님의 뒤를 분명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는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르쳐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무엇을 담기를 원합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성령으로 부셔서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떠나실 때도 이 땅이 먼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숨을 내쉬십니까? 숨을 내쉰다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숨을 내쉬신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할 때 내 영이 살아나며 성령과 함께할 때 신앙생활이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의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갔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각 시대별 다섯 명을 소개한다면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도다. 오늘 불신자가 인정하는 이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면은 에스겔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포로 잡히 같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다니엘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요셉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다윗 이 사람들은 동시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난 다윗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했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 15세 때에 사무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을 가리켜 성령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던 이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성경 22장 43절에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의 신은 신약에 말하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다섯 사람의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 요셉 고난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한자로 모세 시종이라고 개역 성경은 말씀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 시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몸종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신이 함께했습니다. 에스겔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그에게 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15년 동안 쫓겨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다섯 분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은 전부가 말을 섭는 처절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다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약의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소서. 이 민족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겹겹 산중으로 막혀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4장 8절에 오직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와 함께하면 근사라 내가 무엇이냐, 수룩바빌 앞에서 이 민족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사령 성도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만 해도 해서 막연하게 기도해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반드시 오늘 욥처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 공통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요셉도 요수아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윗도 전부가 높여주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수아는 모세 다음 대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나타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간 지 70년 만에 이 민족은 해방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한다면 이 축복은 우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령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뭘 하십니까?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이 힘으로는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가침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국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홉 가지 은사가 오게 되고 성령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문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속살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성격이 나쁘다고 자자신을 어쩌면 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성격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희락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 성령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은 선물로 오신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그러면 죄사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7절 말씀을 가보면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천사가 와서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 손에다가 불을 줍니다. 손에다가 불 주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에스겔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룹 천사가 와서 그 손에다가 불 줍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면 그 손에 불이 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의 옷을 말합니다. 회개의 옷을 입고 있었더니 무엇을 하든지 저 일은 나와 상관없어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무엇을 돌아봐도 조그만 내 눈에 그런 것이 보인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고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내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목사님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 가정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가 온다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닥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회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전부 내 탓이라고 돌리는 사람. 그것을 끊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제가 굵은 배 옷을 입은 이 사람, 다시 말해서 회개의 옷을 입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불을 내 손에 줍니다. 내 손에 불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 닿는 데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손 닿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불이 있는 곳에 이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굵은 배옷을 입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굵은 배옷을 입기 원합니다. 주여 나부터 굵은 배옷 입기 원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님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오면 태워집니다. 내가 불받았다고 말한 사람은 육이 태워진 사람입니다. 육의 정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면 창세기 15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타는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심령을 쪼갰더니 그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더란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8절에 성경 말씀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것은 가슴을 벌려놓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벌립니까? 하늘을 향해서 눕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환란을 겨듭하는 이 민족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가슴을 쪼개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를 벌립니다. 내 가슴을 쪼갠다는 건 뭘 말입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내 심장을 찢으세요. 내 가슴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에 불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불로 구워라 했습니다. 이 말씀 강조합니다. 머리, 정강이, 내장, 뭘 말합니까? 머리와 내장은 가슴이요 정강이는 무릎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이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든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신앙이든지 당신이 지적 신앙 얘기하는 그런 지적 신앙이든지 정적인 신앙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부 불받아야 됩니다. 머리도 불받아야 되고 가슴도 불받아야 됩니다. 무릎도 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불을 받아야 그들이 노예생활 청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함께 모였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게 하신, 오늘 말씀 듣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 내게 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불 소식의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이 불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내게 능력이 오는데 어떤 능력이 올까요?
단순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했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그 삼위 성령 박제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버린 그가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왜 하필은 불의 혀가 옵니까? 이사는 불혀 권세 받았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남유소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났을 때에 이사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이가 40여 세라 했습니다. 성전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줄까요? 돈을 구하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기 입에 권세가 들어갑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불의 혀의 권세를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이 불의 혀의 권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을 때 다락방에 그를 시체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이 말 한마디에 시체가 어떻게 소리를 뒀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할 때 그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문은 닫혔습니다. 전부 자물쇠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묶여 있습니다. 이때 그들의 성령의 사람이 찬미하니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면서 성경 말씀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열리더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단순한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성령을 받으면 찬양 한마디에도 내 가정에 갱단 모든 사슬이 풀어지고 내 가정에 닫혀있는 동서남북의 문제들이 다 풀어져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내가 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이제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되어라.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 무엇을 증거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았던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랑해야 됩니다. 여기에 저는 예수 피의 축복을 저는 자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순교자의 각오로 여러분의 십자가 십자가 피를 소개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온 인류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죄를 해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당신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화평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축복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 피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몸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이 땅 떠나면 저 영원합니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묻히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정인되어야 됩니다. 예수 정인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렇다면 그 심장 내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었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인사하세요. 예수 정인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 정인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와야 됩니다. 은사가 없으면 주님 정인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분명히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있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주의 종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첫 번째 지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나 이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전도하면 환자를 기도해 줄 때 기도가 했을 때 병이 치료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심도 체험할 것입니다. 사모한 대로 다 주신다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믿음을 사모하세요. 병 고치는 은사 사모하세요.
다섯 번째가 능력입니다.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 사원에 내 손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을 가진 여러분 이 민족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 행함과 예언하고 영분별합니다. 사랑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영분별 잘하세요.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 험담하고 찢어대는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 변화입니다. 그리고 희락을 말합니다.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이 생활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화평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교회 반대편에 서지 마세요.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쪼개놓고 여러분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분열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강조했습니다. 왜 내 눈에 저런 문제가 보일까? 기도하라고. 절대 인간 방법으로 하는 일을 절대 성공 못합니다. 기도로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 사이가 늘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투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 생기지 않고 가장 기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성령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실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같아라. 신의 성품이라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누굽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성령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요. 온유는 주님 마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사이클이 맞습니다. 주파수가 맞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할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난관을 헤치고 나갑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론은 5절 6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라. 성령의 사람은 덕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덕을 가진 사람 어진 마음을 가지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이분 가는 곳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평화를 심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랑을 공급하라. 따라서 형제에게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루하루가 기약이 없습니다. 내일 일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직 확실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반드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어림이 없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가 머리돌을 내어 놓을 때 언총 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머리돌이 뭘 말합니까? 큰 사람 같은 문제 해결되거든.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리돌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머리돌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